아, 너무 초반에 너무 확 때리면 너무 좋지, 너무 좋지. 근데 누나는 나는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그 정도야? 아, 진짜로. 1번 출구에서 바로 내. 이렇게 이전을 했거든요. 이전하고는 저도 처음 가봐요. 안녕하세요. 교대역에 나와 있거든요. 서초동. 제 친한 동생이 여기서 해산물 포장마차를 해요.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한잔 때리려고. 얘는 더 징해. 저보다 더해. 알중이 알중이. 자, 오늘 한번 가볼게요. 알중이를 만나러 갑니다. 제이파이 특파원. 제이파이 특파원. 날씨가 진짜 좋아요. 여름이 올려나 봐. 어쩜 이렇게 좋아? 못 알아오는 거 아니야? 늙어가지고. 들어가 볼게요. 하나. 내 자리야? 아, 뭐 이렇게 해놨어? 지금 만 진짜로? 야, 이걸 내가 주문해야지. 아, 이걸 왜 준비를 해놨지? 내가 사 먹을 건데. 아니, 내가 시킬 건데 왜 이걸 해놨지? 누나 돈 내지 말라고 내가 해놓은 거. 아니야, 이거 내가 갈 거야. 이런 거. 아, 뭔 소리야? 다 내 술. 오늘 어떤 술을 먹을까? 녹다 소주. 내가 회를 다 지금 세팅을 해놨네. 계산을 하고 가려고. 자, 저거 먹자. 독도 소주. 반가워요. 완전 되게 오랜만이네. 건배. 반샷. 아우. 몸이 안 좋아갖고. 몸이 안 좋아? 안 좋았어. 안 좋았어. 왜? 그때보다도 살 많이 빠졌지. 응. 한 20kg 됐더라. 응? 한 20kg 빠졌어. 20kg? 그러네. 되게 말랐네. 그래갖고. 아니, 퉁퉁했는데. 누나 최근에 만났을 때 사진 보여주면 깜짝 놀랐어. 아우, 독도 소주 좋네, 그래. 네. 약속만 매달 잡아. 그러니까. 누나 바쁘 다니까 좋더라고. 나는 진짜 바쁜데 영광이잖아 오늘. 아, 그럼. 진짜 나 진짜 시간 내가 공부랄까? 내가 처음 연락할 때보다 연락했을 때보다 엄청 적어야죠. 맞아 맞아. 그때는 완전 한가했지. 그때는 진짜 쪼렙이었고. 지금 다른 사람 같은 불만이나 이런 게 좀 서운한 감이 내게 들 수 있었을 텐데 누나는 좋더라고. 아, 서운한 게 있어? 아니, 다른 사람 같으면. 그러니까. 그래서 나 인간관계가 다 끝났어 지금. 근데 난 누나 인스타나 이런 걸로 계속 보니까. 난 너 하나밖에 없어 지금. 진짜 먹어. 아, 너무 초반에 너무 확 때리면 너무 좋지, 너무 좋지. 짠. 반갑네. 응? 나는 해산물 되게 좋아하잖아. 그래도 여기 올라오니까 좀 나? 여기 일로 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. 잘했다. 맛맛해. 아이, 좋네, 그려. 아, 나 맨날 혼술 하다가 야, 같이 보니까 되게 좋다. 야, 근데 왜 이렇게 쌍꺼풀이 두꺼워? 어. 우리 집안인데, 이거는? 눈만 확대 한번 해보자. 아, 노래 왜 이렇게 좋아? 아, 나 여기 노래가 너무 좋아. 독도 소주. 독도 소주가 3.1절에 출시된 소주거든요. 증류식 소주. 독도 소주. 홍보해. 우리 술 아주 사랑해요. 오늘 약간 꽐라 예감이 좀 들지 않아? 근데 원래 그러려고 술을 먹는 건데. 그러니까. 저기 같아. 장민호? 아, 트로트 가수? 어. 우리 이모가 되게 좋아하거든? 장민호 닮았다고. 아, 진짜? 감사해요.
아 혹시 해산물 드세요? 얘는 못 먹어가지고 짜증나요? 건배한번 할까요? 잠깐 요거를 한번 찍어야 되겠다. 자 건배. 근데 제가 누군지는 알죠? 네 알죠. 인스타는 누나 세컨 아이디에다가 인스타 신고했더라고. 어? 나 몰라. 본계정이야. 누나 본계정이 그 세컨이 있잖아. 내 거? 어. 내가 세컨이 아니라 내 오피셜. 그래. 오피셜이라고 해. 고급지게. 내가 운영하는 오피셜. 근데 그 제이파이 누나는 인스타를 잘 안 하셔야 되더라고. 아니 잘 하는데 야 하루에 일주일에 몇천 명씩 넣는데 이러니까 한참 막 엄청 늘어나. 그거 걔는 1만. 걔는 1만이고. 아 그때 당시에 몇천 명이었어? 아 그러셨어요? 한참 때려요. 때려 때려. 술을 진짜 너무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. 술은 진짜 좋아해요. 매일 드세요? 매일 먹어요. 그죠? 퇴근하고 국밥을 먹고 할까? 그러나 요즘에는 같은 퇴근하고 무조건 국밥 아니야? 그러나 또 수지에 되게 잘하는 국밥 순대국밥집이 있어. 그럼 어떻게 수지로 한번 갈까? 수지로 가면 우리가 또 사줄 수 있지. 아 국밥 얼마 한다고 뭘 사줘? 아, 거기 야 내가 살게 국밥은. 참치 이런 거 사. 아 오케이. 주경점 다 몇 개 있지? 그거? 주경이요. 아 우리 수지에 가는 순대국집이? 아 탑, 그 탑골. 아 탑골 말고 우리 그 저기를 많이 갔지. 네. 일단 치맥하러 가자. 이 순서가 있어. 치맥을 먼저 해야 돼. 계산을 해야 돼. 무조건 계산을 해야 돼. 해야지. 어제 노래방까지 가야지. 거기 가면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움치지. 야, 다 같이 움치야. 아니, 근데 이게 움치는 상관이 없어. 즐기는 게 중요하지. 근데 즐기지도 못해. 아, 즐기지를 못해? 음정, 박정 다 못해. 아, 즐기지를 못해? 야, 아니, 너 몇 살이야, 너? 43년생. 83년생 몇 살이야? 42세? 그냥 애기 아니야, 애기? 나는 42세 때 진짜 난리 났다. 야, 너 애기야. 야, 이런 식이었어. 야 소주가 50ml인 거 알아 몰라? 1:2. 자 그리고 라임 갖고 와. 왜냐면 술이 좀 들취한 아이가 있는 게 똑같이 소주를 먹는 거. 들취한 거라고? 들취한다고. 아 들취한다고. 야 너 애기라 못 알아들어? 아, 이런 애기가 있다고 세상에? 아니 42세라 못 알아들어? 아 다음에 이거 몇 병 준비해 놓을까? 아, 일단 이... 박스 박스 와와와 가자 가자. 어디? 술을 마시잖아. 무조건 치맥이야. 2,000원. 아, 거기 기가 막혔는데. 아니, 누나가 시간 될 때 진짜로. 난 근데 누나가 나는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그 정도야? 아, 진짜로. 아, 근데 거기 진짜 꼭 가봤으면 좋겠어. 난리 날 걸 나. 나올 때. 자. 자. 아, 안 뽑으면 원평 가야지. 가슴을